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8회를 맞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네, 2018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38번째 열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분야 전시입니다. 오늘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에너지 산업 축제회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는 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에너지 대전을 주관하는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산업계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스스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에너지 대전은 그 혁신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모든 기술의 근간에 에너지 산업 역시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계는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스스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로 38회를 맞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은 이러한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보여주고 국민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최다의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재생에너지 3020 특별관, 하나큐셀, 두산 푸어셀 등 기업들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신재생에너지관, 이 밖에도 대기업관, 스마트 에너지관, 발전공기업 특별관, 지역 엑스포관 등 그 특징에 맞게 부스들이 분류돼 전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가한 전체 기업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87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관에 배치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전시관을 한 번만 둘러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전반을 알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개막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참관객들은 에너지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산업 동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개천절 휴일인 내일은 공휴일을 맞아 전시장을 찾는 가족 단위 참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가상현실, 종이접기, 에너지 빙고 게임 등 에너지로 함께 즐기는 에너지 투게더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에너지 기업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에너지 잡페어도 마련됐습니다. 에너지 공공기관과 에너지 기업 15개사가 참가해서 채용 상담을 실시합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일자리 토크 콘서트가 열려서 에너지 잡페어를 통해 취업한 선배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업 홍보 타임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직접 듣는 기회도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태양광 창업 교육이 오늘 오후에 열렸고 에너지 스타트업 경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망을 담은 토크 콘서트 스타트업 스토리가 개천절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에 열립니다. 또 국내 에너지 중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20개국 바이어 100명을 비롯해서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데 올해는 5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신재생을 키워드로 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은 오는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도혜민입니다.